내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게 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인상 반대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가 제 목소리를 내면서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 부총리를 배제한다는 소위 김동연 패싱을 불식시키고 경제수장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취임 후 추경 편성과 세법 개정, 내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인 제이노믹스에 보조를 맞췄지만 굵직한 경제정책 결정에 대응된다는 김동연 패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경제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내며 패싱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그 내수를 진작하고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와 사회구조의 생산성과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성장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김 부총리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한은 총재와 청와대 참모진, 금융권 수장이 모인 자리에서는 자신이 경제 컨트롤 타워임을 강조했습니다. 차별감 회의 대신에 저희가 지금 경제 장관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주재별 경제 현안 간담회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또이 청와대와 한국은행까지 같이 해서 전국 우리 경제 장관들이 필요한 주제를 논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북한 핵실험, 한미 FTA 개정 움직임, 중국의 사드 보복, 계속 높아져만 가는 청년 실업률 등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 타워의 입지를 강화해 산적히 쌓인 대내외 난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